게임 TV. 네, 게임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 제3회 썸머킴배 5조컵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썸머킴배 5조컵 진행을 맡은 캐스터 5조 박하늘이고요. 저 옆에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고추창주 강춘목 해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연말이 다가왔고. 그렇죠. 이제 1년을 마무리, 벌써 2017년이 끝났어요. 와, 지금 어떻게 이렇게 1년을 다 보냈는지. 그리고 오늘은 또 이 5조컵 또 어떻게 보면 2017년 마지막 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너무나 이제 좀 감회가 새롭고 네. 이 마무리도 좀 잘 돼가지고 내년에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마무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네, 출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뭐 마무리를 잘 해야지 새로운 또 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오늘 마지막이 될 5조컵 3회차 올해의 마지막이 될 그렇죠. 네, 5조컵 3회차 말 잘해야 돼요. 네, 말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격적인 경기 들어가기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진행되는 3회차 썸머킴배 5조컵은 지난해 차 때 했었던 경기가 네. 서버 접속 문제로 인해서 무산이 됐어요. 원래는 그렇죠. 어제 다시 경기를 또 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팀들의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절반 가까운 팀들의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무효화를 시켰고 재경기를 선언을 했고요. 많은 분들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쨌든 이제 연장을 시킨 상황에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배틀그라운드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다양한 쪽에서 이제 행사도 너무 많고 또 이렇게 일정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맞추기가 한 분 한 분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수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또 여쭤봐서 네. 무효를 시켜서 재경기를 했고 오늘 목요일 날 1라운드부터 다시 또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3회 썸머킴배 5조컵 어떤 선수가 출전을 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인트 합산 방법입니다. 1등 500포인트, 2등 365포인트, 3등 310포인트 등 등수에 따라서 포인트가 차등 지급되고요. 1킬당 10포인트 역시 얹어드린다는 거. 자, 오늘의 출전팀 리스트입니다. 미스릴 로바, 맥스틸 매드, EXL 게이밍, 팀 유로, 네. 배틀존 먼저 이렇게 다섯 팀이 보이는데요. 팀 유로 팀의 시바사키 선수도 엄청 유명한 선수고 굉장히 잘하는 모습 많이 보였던 이 유로 팀이고요. 그리고 미스릴 로바 팀은 원래 BGLM 팀인데 네. 그 BGLM 팀이었는데 지금 팀 이름이 이제 내려왔다는 건 BGLM 선수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또 팀이 바뀌었고 맥스틸 매드 팀 이 팀도 굉장히 잘하고 저번 주에도 굉장히 팀워크 같은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팀이었거든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시바스키 선수도 오늘 네, 시바스키 팀 유로에서 네. 경기를 펼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어서 여섯 번째입니다. 루나티카이 플럭스, BGF, 9인 구직 중 포커스 밴딧, 톡톡톡 팀까지 10팀 있네요. 여 팀에도 또 봐야 될 게 네. BGF 팀도 잘하고 루나티카이 플러스 팀이죠. 네, 플러스 팀의 그 겐진 선수의 또 오늘은 또 어떤 근접전 지난번에 또 주먹으로 킬냈던 모습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렇습니다. 겐진 선수가 또 어떤 근접의 샷을 보여줄지 더불어서 톡톡톡 팀의 동원참치 선수가 있어요. 또 얘기할 네. 수가 안 할 수가 없죠. 이제는 별명이 생겼어요. 저희 5조컵에 데드메이커, 데스메이커라는 이렇게 별명을 좀 가지게 됐는데 오늘의 또 활약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톡 팀으로 지금 새롭게 또 왔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11번째 팀입니다. DDAD, 슈퍼팩트, LK, ITCK, 아레나 팀까지 이번에 명단은 꽤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지난 대회에서 아프리카 TV에서 대회를 했던 좋은 성적을 거뒀던 아레나 팀도 보이고요. 그리고 DDAD 팀도 굉장히 좀 평균적으로 한 선수 저 아쿠아 저 선수가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 보여줄 거라 제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슈퍼팩트에서 또 메드카오 코리아라는 선수가 지난번에 그 대회에서 또 2등인가 1등을 한번 연속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적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또 새로운 팀을 또 꾸려서 또 왔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맥스틸 VIP, 조드 게이밍, 샷샷, 콩두 2팀, 그리고 킥파이어 엔조이 팀까지 총 20팀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마지막 장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친숙한 맥스틸 팀과 조드 게이밍도 있고요. 네, 그, 굉장히 강력한 네. 우승 후보인 샤샤 팀도 역시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조드 게이밍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 킹 브레이커. 네. 많은 잘하는 팀들을 잘라주고 그리고 또 잘하는 팀들한테 굉장히 많이 주는. 그렇습니다. 예,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고 그리고 샤샤 팀 아까 얘기를 나눠서 그런데 샤샤 팀이 요즘 조금 약간 좀 이제 성적을 좀 못 내고 있는데 네. 샤샤 팀이 요번에는 좀 좋은 실력 좀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참가팀 20팀을 한번 만나봤는데 이 20팀 중에 고추참치 해설이 생각하는 가장 좀 인상 깊은 기대해 볼만한 팀이 있다면 또 어떤 팀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아쿠아 선수가 있던 DDAD라는 팀도 사실 이 팀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란 말이죠. 그쵸? 그렇죠. 아프로드, 다키홍추, 네. 창민박스, 아쿠아5까지 네, 이 팀이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얘기를 안 드렸죠. 오늘 좀 처음 온 팀들이 한 두세 팀 정도 더 있는데 네. QF 인조이라는 팀이 또 있습니다. 또 이 팀도 사실 오늘 처음 온 팀인데 네. 사실 저희 그 우리 그 오조컵에서 항상 좋은 모습 보여줬던 팀들이 새로운 팀들이 굉장히 또 좋은 활약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늘 새로운 팀이 나타나서 본인의 기량을 뽐내고 갔었죠.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 BGF 팀이 사실 그 항상 순위권에서 보면 항상 중위권으로 항상 굳건히 지켰었는데 네. BGF 팀의 뭔가 좀 오늘의 좀 새로운 좀 뭔가 변화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BGF 팀 같은 경우에는 한이 어피셜 호러 균투 에록 선수까지 그렇죠. 뭐 친숙한 선수들이 많이 좀 있는데 바뀐 팀이 좀 있죠. 네, 네 그렇죠. 뭐 팀원들을 계속 돌고 도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콩두 레드도트의 이 팀. 아 네. 그렇죠. 네 기대해야죠. 콩두 팀은 뭐 1팀도 있고 2팀도 있는데 1팀은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한 만큼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 팀도 역시 저번 주에 그 언덕 아래쪽에서 3인칭을 이용한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3인칭을 최대한 활용해서 팀워크 그리고 적들이 앞에 있어서 내 무기가 우지라는 사실을 알고 내 운이 당황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팀워크가 잘 되어 있고 단합이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평을 저번 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오조컵 중에 가장 팀워크가 맞는 플레이를 보여준 팀이 누구냐? 네. 가장 전략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팀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 주체하지 않고 콩두 레드도트가 그렇죠. 아닌가? 네. 네,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브리핑이 너무 잘 됐어요. 저번 주 너무나 기억 남는 게 우지를 들고 있어서 저희 사람 지나간다 일단 한 명 보내고 네. 그 앞에 자동차 그 UAG에서 앞에서 기다리고 또 도망치는 적을 또 브리핑을 해서 또 자동차를 끌고 와서 숨을 수 없는 장소를 만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예술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도네이션이 없나요? 네. 저희가 이제는 네. 아 오늘 또 도네이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투입으로 보내주는 도네이션의 절반이 네. 상금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네. 기본 상금 20만원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도네이션의 절반 추가를 해서 1등한 팀에게 전달을 해드린다는 점. 네. 네, 저희가 1라운드 끝나고 네. 2라운드 들어가기 전에는 네.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번 주부터 점점 이게 올라가는 게 좀 낮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 없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송출하면은 도네이션이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저희 화면에만 아 우리 화면은 안 나오는 거죠? 네. 아 네. 약간 제가 약간 우울해질 뻔했는데 네.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굳이 뭐 우울해질 것까지야. 아 잘 되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근데 또 많은 네. 분들이 또 다른 분들 그 많은 분들이 또 주고 계시고 아 네. 그렇죠. 저번 주에도 좀 많이 받죠. 받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번 주에 또 많이 받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 오조컵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중에 또 이제 지난주에는 집으로를 잠깐 했는데 네. 집으로가 이제 1등을 할 때까지 못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 사장님이랑 저랑 네. 세계 최고 업저버라고 불리는 네, 그 조나님이랑 네. 이제 다른 한 분이랑 네. 이렇게 그 다른 게임 해설하시는 분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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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명이서 그 배틀그라운드를 했는데 10시에 시작을 해서 홀 사장님도 이제 아 그렇죠 아, 네. 네, 10시에 시작을 해서 아침 9시까지 했습니다. 아침 9시요? 근데 1등을 못했어요. 아 그렇죠? 난 또 아침 9시에 너무 빨리 깼는데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1등을 네. 못해서 그렇지 네. 아 저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홀 사장님 하는 걸 봤거든요. 네 어떠셨길래요?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때 회식을 같이 하는데 아, 예. 사장님한테 계속해서 막 제가, 직원을 예. 네. 제가 약간 그 자꾸 배틀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막
굉장히 그 아는 사실과 굉장히 반대로 얘기하셔가지고 어. 제가 술 먹으면서 아니 그건 그게 아니라 이쪽이 더 나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갑분싸를 만들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네. 아, 예. 아니 사장님은 네. 그런 거 좋아하세요. 네, 근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세요. 이건 아닌 거 아니라고요. 네. 네. 아, 아니세요 이렇게 에, 이랬었는데 사장님한테 네. 형님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니 근데 방송에서니까 사장님이시니까 네. 사장님이 굉장히 그래도 이 그 이 자꾸 이제 잘하는 척을 하셔가지고. 네. 네, 좀 그랬어요. 네. 갑자기 네, 또 다시. 아니 사장님 잘하는 척은 이제 안 하세요. 아, 이제 안 하십니까? 네, 이제는 아, 안 하시고. 근데 네. 혼자서 살아남으셔서 2등까지 했어요. 아, 2등까지요. 네. 아, 한 50명 남았을 때 다 죽었는데 그래요? 혼자 살아남으셔서 2등까지 하시고. 이거 좀 의외인데요. 네. 저는 2등도 못 할 줄 알았는데, 네, 2등까지 올라가서. 저희 2등은 네. 많이 했어요. 아, 2등 많이. 네. 2등이 왜 안? 2등에서 이제 1등을 못 한다. 네. 1등까지는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이제 샷발 문제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1대1 싸움에서 샷발 문제인데 샷발만 기르면 되는데 그게 좀 많이 힘들겠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선수들이 모두 준비 완료가 되는 대로 곧바로 대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선수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네, 입장은 거의 다 완료됐네요. 현재 체크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대로 곧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 네. 주도 그렇지만 이 배틀그라운드 업데이트가 돼서 아,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많이 반갈렸어요. 일단 뭐 일단 서버 문제는 굉장히 좀 이거 약간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버 때문에 약간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공식으로 나와서 이제 내가 이 게임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 라는 많은 분들의 그런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1.0 버전으로 바뀌면서 네. 많은 이 플레이어들이 많은 게임을 즐기는 유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가 되면서 확실히 이전에는 프레임 드랍도 잡았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그 트레이서 현상이라고 하죠. 네네네. 네, 뚝뚝뚝 끊기는 갑자기 그리고 난 앞으로 간데 뒤로 가지는 돌아가고, 네. 네. 그런 현상도 또 많이 잡았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네. 또다시 이 배틀그라운드 열심히 즐기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오늘 또 얘기를 또 드려야 할 점이 또 한 가지 더 있죠. 네. 이제 이게 이제 라이브 버전이라고 이게 나왔었죠. 네. 몰라요? 라이브 버전이요? 네, 이게 어떤? 뭐냐면 이제 전에 원래 이제 보통 대회는 전 버전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아,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잘 모르시면서 갑자기 아이 그 얘기 네. 나왔잖아.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해 주세요. 오늘 대회는 네. 라이브로 저희가 늘 그렇죠. 하던 대로 라이브로 네. 진행이 됩니다.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 이 버전을 아, 그렇죠. 예, 현재 우리가 쓰고 네. 있는 약간 탄도하기 낮춰져 있고 아, 그렇습니다. 1.0 네. 버전으로 탄속이 조금 느려져 있는 그 버전으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경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네. 또 진행이 좀 더뎌지니까 네. 진행이 더뎌질 때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아, 있죠. 네, 네. 네. 고추 시험치에서 위한 헌정 타임. 아, 네. 빨리 보여주세요. 아, 네, 여러분들, 네. 빨리 보고 갑시다. 준비했죠, 네. 네. 아니 뭐 다음 시간에도 해야죠. 네. 아, 이거, 네. 마이크는 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잡아주실래요, 이제. 네, 네, 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춘묵질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그 고추참치 연말 콘서트 춘묵질이 또 내일 모레 또 되니까요. 지나가 들리시는 분들은 또 오셔가지고 거의 또 파티장 분위기여가지고. 거기에 음식 같은 것들 그리고 술 그리고 뭐 음료들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분주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요. 하여튼 춘묵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왜냐면 이걸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뭐 하세요? 네네네. 네 작년에 아니 어저께죠. 네. 제가 한 4일 동안 제가 방송을 못했어요. 아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준비 때문에 있고 지금 개인적으로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이 밴드가 어저께 바뀌었어요 또. 갑자기 네, 원래 이게 지금 그 고추참치 해설이 하는 그 이 행사의 총괄자가 고추참치 해설이잖아요. 아니요, 제가 저는 아니고 저희 매니저가 하는데. 아 네네. 네, 제가 이제 하는데 이 밴드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네, 이틀 전에 급하게 바꿔서 아 어저께죠 어저께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총 비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합주 맞추고요. 네.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이에요. 지금 불안해요. 잠깐 저도 좀 불안합니다. 네, 저도 시간이 되면 가려고 그랬는데 네. 네. 아 네. 아니 그렇죠. 제가 주소만 얘기해주고 네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네 안 오셔도 뭐 괜찮습니다. 아 괜찮나요? 네네. 네. 뭐 어쨌든 네. 게임 발 걸치는 거예요. 원래 친한 친구들끼리 그렇죠. 그렇죠. 뭐 다음에 밥 한끼 하자. 네, 뭐 일단 주소라도 얘기해봐봐.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네 그렇죠. 자 현재 선수들이 속속들이 입장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업데이트가 다시 돼서 네. 네, 좀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다시 게임 얘기로 돌아와서 네. 1.0 버전에서 또 게임을 많이 즐겼었잖아요. 네. 네.
요새 또 배그 배틀그라운드를 원래 네. 좀 안 했었다가 1.0이 나오면서 한창 또 시작을 하고 계시다고. 네, 제가 또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고 네. 사막 맵이 더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아 서버 제가 원래 1인칭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자 1인칭이 이제 하면서 좀 좋아진 게 뭐냐면 아시아 서버로 통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인칭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1인칭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걸 제가 좀 한번 느꼈고 근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제가 일단 1인칭을 하면 제가 한 그 6연승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1인칭을 해가지고 6연승을 했었는데 제가 랭킹이 그때 6연승을 하니까 랭킹이 한 100위권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6연승을 하면 100위권이다? 네, 그냥 와요. 랭커, 네임드. 네, 10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아직까지 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라는 게 한 번 더 다시 느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방송 도중에 네. 1인칭 모드를 하면 저격수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게임 못해요. 고추참치에서를 네. 따라다니는 사생팬들이 그렇게 많군요. 네, 제가 네. 1인칭을 너무나 좋아하고 방송에서도 1인칭 하면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 저격수들이 너무 오니까 제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방송 때는 또 1인칭을 또 못하는 네, 그런 상황도 있죠. 네. 방송 때는 1인칭을 못하고 네. 혼자서 즐기는 네. 네. 1인칭 모드만의 또 장점 1인칭과 3인칭 간의 차이점이 또 있나요? 일단은 마지막 이제 격전에서 네. 사실 어떤 그 일반적인 상황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뭐 물론 3인칭도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겠지만 1인칭 모드의 가장 장점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면이라고 치면 3인칭으로 적을 먼저 발견하고 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정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1인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장 그리고 일단은 서로가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싸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좀 긴장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제게 듣고 있네. 오늘 오늘 좀 유독 좀 집중을 못 하시네요. 아니 아니고 이게 네. 지금 네. 선수들이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선수 참여하시는 선수분들이 네. 경기 내에서의 돌발 그러니까. 상황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다른 분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탁구를 치야 되는데 탁구를 네. 치는데 핑퐁 해야 되는데 왔는데 나오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집중을 네. 못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꾸 경기 내 이슈 상황을 오늘따라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네. 위쪽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같이 네.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네. 네, 선수분들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아니라 다른 어드민 써머킴이라는 어드민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고참치 해설이 그 무대를 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를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포스 엄재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졌어요. 아, 네, 네 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뭐 네. 친척이 아니냐 뭐 그러니 네. 오늘 머리에 또 힘도 빡 주고 와가지고. 아 오늘 또 오전에 또 이게 촬영 같은 게 또 또 인기남이어서 따로 또 촬영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네. 그거 좀 하고 오고 그러느라고 저 머리 좀 하고 왔는데 아 요즘 좀 많이 힘드네요. 네. 연말은 갑자기. 연말은 네. 역시 바쁨에 원래 연예인들이 아니다. 연말에 바빠요. 아. 연말에 행사 맨날 불려 나가고 뭐 하고 준비하고 이러면서 연예인이라고 좀 부끄럽고 어쨌든 네. 우리들이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조금 네. 좀 연말에 좀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널널합니다. 연말에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저 좀 기분 나쁜데요? 아니 분명 나한테 바쁘다고 아까 전에 아니 안 바빠요 안 바빠요? 네 저 주말에도 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말 그럼, 연초 다 그러면 하고. 이번 주 금요일로 오세요. 거기에 또 여성분들 또 많이 오시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요? 아 맞다 여자친구 있으시나 그랬나? 아유 저 여자친구 없 아 없어요? 네. 아 일요일 아 지금 저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 그래 네. 이번 주 그러면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네. 네, 가면 뭐 여자친구분도 만들고 가시고 약간 파티장 분위기니까 또 술 한잔 들어가면 고추참치에서는 여자친구 이게 있습니까? 이게 또 네? 네? 아 저는 이거 충분한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자신 있어요. 네. 술 먹으면 또 이게 또 잘 되거든 또 아 그러니까 네. 술 먹이고 나서 네. 어필을 아 그러니까 술 먹이고 나서라는 건 아니고 술 네. 먹고 나면 네.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다운되는 게 좀 아, 있으셨나 봐요? 네? 그랬던 것들 뭐 그랬던 아름다웠던 옛 추억들이 그렇죠. 있으셨나 봐요? 술자리도 많이 가져보면 알고 있죠. 네. 또 어떤 저 네. 술을 안 먹어서 네 저는 뭐 여자친구도 뭐 네. 저는 이제 여자친구 한 7년 사귄 여자친구 아니 7, 8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아 있었거든요예요? 네. 아이고 최근에 헤어졌습니다. 네, 아 최근에 아니다 1년 정도 다행이네요. 저를 네. 만나기 전에 아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랑 알기 전이네요. 꽤 네, 됐기 때문에 네 알고 아직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픈 저는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네. 여자친구에 좀 너무 괴로웠어요. 왜요? 저를 좋아 아, 이게 진짜 보죠. 저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아 제가 아 표정 관리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아, 뿌리치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자친구가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 때문에 저는 바람둥이가 되고 싶지 않은데 네.
자꾸 옆에서 막 여자. 나는 바람둥이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았고 네, 여성분들이 네. 저를 가만두지 못했죠. 어, 약간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런 미라고 하는데. 참 이거 진짜 네. 기분 나쁜데. 아 물음표를 지금 PD님들이. 네. 자 오늘 그래서 네 오조컵 3회차 네. 그 미가 있지 않나요? 네? 뭐요? 그 남, 여자를 꿰는 그런 아 매력 아 그 본인만의 매력 포인트가 있군요. 아 저는 근데 사실 보면 아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네, 저... 시청자분들도 모를 겁니다. 전 누가 알까요? 아 이게 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네 아시는 그분들만 알겠죠. 아 네. 네. 돈이 많아 보인다. 아 돈이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좀 아 제가 막 있어 아 맞아. 제가 처음에 고참 채소를 봤을 때 전 네. 돈 되게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 저희가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그 네. 하얀색 큰 오버 티셔츠에다가 머리를 헌팅캡을 쓰고 오셨는데 아, 네. 진짜 돈 많아 보이는 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 네. 전혀 없거든요. 아까 전에 전화를 하는데 막 세금을 많이 내야 돼서 짜증 난다고.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보험이 이제 그 이 뭐지 이제 네. 개인 이제 그 건강 보험이 생겼다고 네. 소득세가 이제 생겨버렸다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원래 네. 다 돈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많이 떼가는 건데. 아닙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 살려주십시오. 너무나 힘듭니다. 네. 여러분들 네, 자 춤목제 빨리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 적자예요? 네, 안 와도 돼요. 아 이거는 네. 대놓고 적자예요. 어. 저희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팬분들을 위한 그런 그 춤목질이기 때문에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아예 투자를 한 거고 네,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제 방송 많이 놀러와 달라는 고추참치 해설이 네. 사실 그거 하나는 인정을 하는데 네. 본인이 본인 방송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네. 네, 시청자를 사랑하고 본인 방송 사랑하는 게 정말 그쵸. 느껴져요. 네, 노력을 네, 해야 방송에 되고. 대한 열정과 열의가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 그리고 또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 많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저는 이 방송으로 세계정보? 아니요. 아, 세계정보 괜찮네요. 네. 어쨌든 이 방송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저희 욕심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금 해설도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있는데 열심히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호불호 없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호불호가 좀 심한데. 아 지금 좀 있죠. 네. 네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네. 고추참치 해설에 대한 평가가 지금 많이 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 언제든지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젊으니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 우리요? 네. 우리 젊잖아. 아니 젊잖아요. 나 아 젊잖아요. 한 살 차이. 네, 한 살 차니까. 아 진짜. 한 살 차이면은. 네. 92년. 네, 그렇죠. 채팅창에서는 아마 지금 이게 5분 딜레이인데 네, 5분 딜레이 1892년이 아니냐. 네. 아, 네. 네. 고종 29년. 92학번이다. 네. 아, 92학번. 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그 제가 오늘 아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자, 첫 번째 경기 네.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네. 음악 하는 거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고요. 1라운드 됐습니다.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3회 썸머킴배 5조컵 1라운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80명의 선수들이 모두 부인이 완료가 됐네요. 오 갑자기 경기 시작됐고요. 맵은 동원참치 선수예요. 그렇죠. 보세요. 그리고 새롭게 패치가 1.0 때부터 굉장히 그래픽이 깔끔해졌다라는 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치로 인해서 트레이서 현상을 많이 잡았다고 했는데 네. 네. 확실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깔끔하고 저번 주에 사실 하고 싶었지만 뭐 한 판밖에 못 해가지고 많이 아쉬워서 선수들도 이번 경기에 굉장히 좀 뭔가 불태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많은 스크림이 있는데 그 스크림을 못 참가한 팀들이 또 여기 또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자리를 또 좋은 또 기회의 발판을 삼아서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비행기는 왼쪽 위쪽에서 6시 쪽으로 갑니다. 11시에서 6시 쪽 자, 약간 왼쪽으로 위쪽과 네. 아래쪽을 지나서 맵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왼쪽으로가 치우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약간 좀 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줄 거 예상되고요. 그리고 졸고폴 쪽에 지금 많은 팀들이 지금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내렸어요. 지금 자 그리고 가카를 지나서요. 포친키 쪽도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거리고. 자 이렇게 해서 밀리터리 베이스 쪽으로 내려갑니다. 유로팀 내렸고요. 자 항상 처음과 끝에 내린 팀들은 사실 이득을 좀 많이 보고 가는 팀들이 있죠. 자 그래서 밀리터리 베이스 쪽에는 자 오늘 두 스쿼드, 세 스쿼드 네. 정도가 내리는 것 같은데요. 세 스쿼드가 내리네요. 네. 이러면 조금 근데 여기서 빠르게 자동차를 타고 노보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차를 타고 다시 올라가서 밀타파워 쪽으로 갈 것인지 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이미 아래쪽에 지금 그리고 이쪽에는 그렇죠. 레토나를 타기 위한 네. 자
자, 로드킬 갈 수 있는 각이거든요. 자, 일단 맥스틸 매드 팀이 차량을 얻었고요. 여기서 근데 와! 자, 로드킬 그대로 교통사고를 만들어내는 맥스틸. 아, 그리고 한 명 자, 한 명 더 온다. 그쯤에 여기서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게 아까 집안에 먼저 들어간 팀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자, 로드킬의 한 선수가 자, 그 집안에서 시작하자마자 아,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BJ 자키 쪽에서 네. 지금 한 번의 그 전투 교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루나틱 플럭스의 예성 선수가 사망했습니다. 자, 이쪽은 졸고풀 쪽 강남과 강북 쪽으로 연결이 되는 곳인데 네. 어우, 시작부터 물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자동차로 이제 로드킬을 했던 장소죠. 네. 자, 그리고 강북 쪽에는 이미 두 스쿼드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강남 쪽에는 5번 팀 한 스쿼드 배틀존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 아, 오늘 로드킬 많이 나오는데요. 네. 자, 지금 한 선수가 또 로드킬을 또 성공한 모습이죠. 그렇죠. 도리미 선수가 지금 기절. 네, 지금 이 팀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동원 참치가 있는 톡톡톡 팀이죠. 네, 자, 그런데 자 마무리하러 왔다가 괜히 거쳐. 이거 자, 리미트 이거 자동차 다음에 로드킬 안 되죠? 아, 센스 좋아요. 자, 이러면 죽일 수 있는 각이 나오는데요. 자, 아, 하지만 감민 선수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도망가네요. 네. 아, 근데 저거는 로드킬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감민 선수. 자, 그런데 이미 아니 근데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감민 선수와 같은 팀인 지금 동원참치 선수가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팀은 아, 이제 죽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를 아, 총 먹었죠. 총 먹었어요. 버리고 가는 판다. 그렇죠. 자, 일단 도리미 선수를 그대로 그렇죠. 사망. 자, 리미 선수는 살아갈 수가 있나요? 있죠. 이미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인 상태에서는 저기서는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살릴 마음이 있었으면 건물 안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밀리터리 베이스 쪽에는 듀스쿼드가 자리를 잡고 있네요. LK와 콩두 레드닷입니다. 자, LK팀과 콩두 두 팀이 만났어요. 밀리터리 베이스 쪽. 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말씀드렸지만 이 밀리터리 베이스가 4명을 채워주기에는 살짝 의문이 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기에 두 스쿼드가 있다라는 건 약간 리스크를 안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없애고 빨리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버니 쪽에는 9번 팀이죠. 포커스 밴디 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네. 서버니 쪽에 들어오려고 노력했었던 조드 게이밍을 멀리 몰아냅니다. 자, 포커스 밴디 팀은 네. 초반에 내렸기 때문에 그 초반에 내리면 그 가질 수 있는 2점 주변에 어느 팀이 내렸는지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내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템 파밍하는 장소에 그런 파악이 쉽게 된다라는 네. 게 볼 수가 있는데 역시 파악이 잘 돼서 안전하게 지금 서버니를 먹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쪽 밀리터리 베이스입니다. 안전지대도 위쪽으로 떴기 때문에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 서로가 이쪽에 다른 스쿼드가 있다는 걸 알 거거든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와중에 봤겠죠. 그렇죠. 숫자로만 봐도 4명 이상 그리고 총 3팀 이상 간다고 서로 오더가 됐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더불어서 노보 쪽에는 DDAD 팀이 파밍을 해주고 있고 강북 쪽에 자, 지금, 인기가 좀 많아졌어요. 자, 지금 여기서 좀 봐야 될 팀이 네. 지금 미슬 노바 팀이 지금 유적지와 지금 물가마을 쪽에서 지금 다리 쪽에서 지금 파밍을 하고 그 원 가운데 쪽에서 보고 있는데 저기서 과연 중간에 끊어먹기를 얼마나 많이 할 건지 왜냐하면 저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큰 길이 저기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맵 중앙에 미스릴 노바팀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네. 그쪽에서 적재적소의 타이밍이 한번 끊어줄 수 있다. 오, 에어드랍의 AWM 이거 지금 자키 쪽에 있는 네. 지금 퀵파이어 엔조이팀이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전지대가 서버니 쪽이고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야, 저거는 가져가면 엄청나게 탐나는 그런 그렇습니다. 아이템이죠. A급이죠. 네. 아니, 별 다섯 개짜리입니다. 네. 자, 루나티카이 플럭스 팀이 지금 강북 쪽 최끝에 자리를 잡고 있고 중앙에는 EXL 게이밍이 진작에 와서 파밍 중입니다. 자, 슬라코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슬라코 선수는 M4 그리고 9급 상자가 두 개. 자, 게다가 지금 펌프 샷건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루나티카이 늦게 들어와서 그런가요? 파밍이 지금 아직 썩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하지만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레다 블래스터. 자, 왜냐면 차량이
자, 뒤집어 전 건 아니죠. 네, 다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지금 졸고폴 쪽을 그 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 바깥쪽 외곽쪽으로 팀 파밍을 하고 있는 팀들은 방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바깥쪽부터 털었기 때문에 이거 들어오나요? 세웠어요. 자, 아레나 팀이 이쪽을 먹겠다 들어왔습니다. 아레나 팀과 샤샤 팀. 아레나 팀 지금 첫 번째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루케스 선수가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혼자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러면 3인칭으로 볼 수 있... 아, 이러면 블레스터 선수 위험합니다. 네. 지금 뒤에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게 함부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3인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3인칭을 이용하면 좀 더 라인을 크게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루키스트 선수처럼 뒤쪽으로 가면 저게 또 복병이 돼가지고 아군에 약간 피해를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루키스트 선수가 뛰어난 판단으로 뒤쪽으로 빠지면서 네. 몸을 숨겼습니다. 자, 그리고 루나티카이가 오! 후진으로 도망가네요. 하지만 슬라코는 기절. 아, 결국 슬라코 선수 다운됐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맥스틸 매드팀인데요. 빠르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수영. 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바깥쪽에 파밍한 사람들은 바깥쪽에도 파밍한 안쪽으로 들어가면 네. 그 만약에 자기가 파밍하고 있는 장소가 굉장히 지금 사람 없는 거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루나틱 네. 하이플러스와 EXL 게이밍 간의 교전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자, EXL 게이밍이 한 선수가 지금 다운된 상황이거든요. 제 슬라코 선수가 지금 다운됐고 그렇죠. 슬라코 선수가 또 굉장히 ESL 팀의 어떻게 샷으로 굉장히 뒤지 않는 그런 선수거든요. 자, 그리고 이쪽 맥스틸포 선수와 동원참치. 맥스틸포는 알아요. 동원참치가 봤죠? 자, 오른쪽 지나가고요. 자 이미 넘어가서 쫓아가나요? 팜 쪽으로 뒤에 가는 걸 지금 뛰어난 걸 봤기 때문에 빠르게 뛰어가죠. 그렇죠. 자, 이거 빠르게 각이 나오면 쏠 거예요. 이게 봐지기 때문에 이제 각 나오거든요. 자. 아! 좀 더 침착하게! 하나! 기울여서! 둘! 이거는 여기까지? 네, 어차피 쏠 거면 그냥 지체물고 쏴야 되는데 네. 생각이 너무 깊었어요. 자, 그리고 네. 여전히 루나티카이와 EXL 게이밍 간의 교전입니다. 자, 루나티카이 플럭스는 이미 한 명의 선수를 잃었기 때문에 3대3이에요. 자, 슬라코 선수도 그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자리를 보면 네.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싸우기 좀 애매하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지형에 치면 오토바이 이제 큰일 날 뻔했죠. 네. 서로 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대치보다는 빠져서 뭐 예를 들면 솔직히 더 유리한 거는 ESL 팀이 지금 현재 선택권이 있는 거 뒤쪽에 자동차가 리스폰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택권인 팀들이 그냥 빠져주는 게 좀 더 이제 후반부로 바라보면 굉장히 좀 미래를 보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지형상으로 루나티카이 플럭스는 배수진입니다. 그렇죠. 네, 앞에는 저기요, 뒤쪽에는 강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팀의 KRQQ 선수인데요. 자, 집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아, 맥스틸 마야 선수가 지금 한 선수를 잡은 것 같죠? 오! 네? 자, 카구파를 먹은 모습이고 M16과 지금 총은 아니 근데 이거는 네. 가방이 없지만 총만큼은 지금 합격점입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나 지금 안정적인 그런 파밍 상태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카구팔의 M4까지. 네. 자, 강북쪽 졸고폴 위쪽에가 인기가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네. 선수들의 분포도가 조밀조밀하게 몰려 네, 있습니다. 하나 선수가 현재 지금 큰 건물 지금 병원 쪽이라고 하죠. 저쪽에서 네. 이제 옥상에서 지금 동태를 좀 살피고 있는데. 아, 어쨌든 서로 간에 죽어 바꾸어 싸우면 결국에는 이제 불리한 팀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싸움을 피하고 빠르게 좀 자리 교전 자리를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굳이 교전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안전지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거 뭐죠? 교전할 필요는 없지만 맞출 그렇죠. 수 있으면 맞춰야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 되고 네. 그리고 안전지역 가는 쪽에 이거를 또 잡아내고 자. 오늘 역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비행기 위치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비행기 루트가 극단적이다 보니까 전투도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골드스타 선수가 노머씨 선수까지 잡아내는 모습이 잠깐 있었고 자, 이번에 AUG. 네, AUG 총도 요번에 새로 나온 총인데 저 총이 네. 제가 써봤거든요. 네. 레이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신기하게 보는 게 지금 현재 이제 그 구맵 아니겠습니까? 구맵인데 현재 신맵에 나오는 길리슈트가 나왔어요. 네. 이거 재밌네요. 여기서 만약 적은 네. 저게 밀밭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쵸? 자, ULC 쿠바나 선수가 네. 오토바이를 타고 요쪽 위쪽인가요? 이쪽이? 네. 자, 물가 도시 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여기에는 지금 현재 미스를 노바 팀이 그렇죠. 있죠. 미스를 노바 팀이 있어서 자동차 소리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리 먼저 파밍한 선수들도 역시나 알아야 될 게 이건 대회 그 스크림이지만 대회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파밍했던 장소를 다시 한번 더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밀리터리 베이스 쪽에 있던 팀들은 올라오고 있고요. 자, 루나티카의 네. 자리를 옮기네요. 아, EXL 게이밍이 빠졌습니다. 자, EXL 게이밍은 네. 지금 현재 슬라코 선수가 죽은 장소로 가고 지금 자동차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가고 있는데 루나티카이 선수들이 자동차를 안 터뜨려 그 바퀴를 안 터뜨렸나 봐요. 네. 어쨌든 교전이 끝이 났어요. 네. 자, 그리고 예, 미슬로바가 조여 들어가나요? 지금 미슬로바 팀이 지금 알고 있나요? 지금 자 오토바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움직임을 지금 움직여 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슈퍼팩트 팀이 이쪽으로 왔는데 오밀조밀 서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면서 네, 아이템 교환을 하고 있는데 슈퍼팩트 팀은 모르기 때문에 뭐 상관없지만 여기서 그 이상의 무리는 하면 안 됩니다. 미스릴로바. 그렇죠. 네. 자, BGF 팀인데요. BGF 팀은 충분히 퀵파이어 엔조이 팀과 교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리고 교전을 시작합니다. 아, 지금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원이 굉장히 커서 그냥 큰 싸움은 다들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굳이 집안에 있는 상대의 세력과 교전을 펼칠 필요는 없다라고 뭐, 판단을 했는지 빠지네요. 네, 그리고 죽는 네. 상황이 아까 뭐 어때요? 뭐 싸워서 나온 교전 죽는 모습도 보였지만 네. 사실 이게 안전 지역으로 빠르게 뭐, 자기 안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정광석화를 네, 캐리오드 선수. 네, 저는 누가 줄로 이렇게 매달아서 가는 줄 알았어요. 과전 렉이죠. 네. 어쨌든 그런 거니까 자 만났어요 순식간에 그렇죠 갈 필요 없죠 갈 필요 없죠 자 일단 바로 근데, 엎드리면서 뚝배기 헌터 선수 한번 살았지만 수류탄 하나 둘 아 이건 안 맞죠 이건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네 자 화염병 일단은 화염병 괜찮죠 네 자 여기서 오른쪽 갔는데 오른쪽 못 봤어요 나무 때문에 안 보였습니다 네 식생에 가렸죠 자 그러면 좀 더 여유롭게 피할 수 있는 자 모습이고요 자 여기까지 자 결국에는 미스릴 노바와 슈퍼팩트 두 팀 간의 정면 대결이 톡톡톡이죠 톡톡톡 네 슈퍼팩트 네 아 네 자 서로 교전이 맞네요. 펼쳐졌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캐리오드 선수 샤샤팀이 있는 쪽에 공중보급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도 저쪽이 또 많은 팀들이 가운데이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대기할 거라 생각했는데 자 안전지역이 이제 로즈오그 위쪽으로 약간 위쪽 라인으로 지금 형성이 됐네요 그렇죠 처음 자기장 안전지대도 위쪽이었는데 더욱더 위쪽 라인으로 지금 서번이 안에 있던 팀이 지금 나와서 다른 쪽으로 지금 이동을 했어요 저거 자체가 지금 저기 위쪽에서 있는 얼마 안 되는 집 위쪽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집 쪽에 가서 최대한 교전할 수 있는 백업 루트를 단축시키겠다라는 그런 오더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차량 일단 이동시켜주고 있습니다 슈퍼팩트 자 그런데 미스릴로바 그냥 보낼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쉬지 않고 노려주는데 BJ 아 익스트림 한번 4배율로 자 안 나오죠 네. 안 나오죠 그리고 현재 미스릴로바 팀이 나가려면 위쪽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미스릴로바 팀의 약간 조금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이게 건물 지형 이런 마을이 형성돼 있는 지역은 가장 바깥쪽 라인의 집을 이제 대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약간 좀 늦은 타이밍에 가다 보니까 현재 슈퍼팩트 팀에게 자리를 약간 내준 그런 모습이죠 아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자 하지만 아 근데 여기서 아래 움직이면 안 되는 아 근데 BGLM 선수 자 일단 BGLM 선수가 굉장히 앞 프로 들어왔었던 네 너무 적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 자, 그리고 뚝배기 어떤 선수까지 자 뚝배기 선수가 다운이 됐습니다 이러면 자 이거 살릴 수 있죠 일단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뒤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불리한 건 건물 안에 있는 지금 슈퍼팩트 팀이에요 지금 네. 자 일단 살리는 판단 서로 살리네요 아 이거 굳이 다갈 굳이 한 명을 살려주는데 다갈 필요가 있나요 한 선수는 견제를 해줘도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자 좀 더 크게 봐도 되죠 좀 더 크게 봐도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돌아갈 수 있는 라인이 너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지금 미스릴 노바 팀의 자 그리고 매드톤 코리아도 지금 기절했죠 자 또 서 아 옆으로 크게 돌았어요 아 그렇죠 크게 돌았죠 네 이거거든요 영교지앙 선수가 굉장히 크게 돌면서 이거 슈퍼팩트 팀 정리 바로 직전입니다 자 지금 아직 알 수 없는 상황 자 일단 옥상현 선수는 지금 구해낸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결국에는 2대
4회 대결인데요. 옥상이 고립됐습니다. 자, 지금 왜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인 게 지금 살려주러 갈 수도 없는 모습인 게 지금 옆에도 사람이 있다라는 건 나가는 것 자체가 나가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항상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위치가 걸린 상황에서는 건물 안에 있는 선수들이 더 불리합니다. 그렇죠. 자, 화염병을 잘못 던져서 벽에 지금 화염병을 지금 붙이고 있는 자, 그리고 샷건 더블벨을 들고 자, 바로 앞에 있어요. 자, 들어가고 있죠. 자, 올라가면 문만 열면 바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문이 지금 닫혀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도 되는 여유가 생기죠. 근데 네. 하지만 저 옥상 창문 조심해야 돼요. 옥상 창문. 저 옥상 창문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문제가 나오나요? 그렇죠. 아, 그대로 기절. 아. 자, 이러면 혼자 남았어요. 자, 뒤쪽인데. 와! 와! 자, 그리고 아, 자, 마무리.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미스릴 노바 팀이 슈퍼팩트를 모두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쪽. 자, 샤샤 팀은 AWM을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길리 슈트와 더불어서 AWM까지. 이러면 또 샤샤 팀이 굉장히 또 웃으면서 요번 경기 굉장히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골드스타 선수인데요. 해우소 안쪽에 아군 팀원들과는 조금 떨어져서 앞쪽에 정찰. 그리고 아, 루나티카이 플럭스. 오늘 또 만납니다. EXL 팀과 루나티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만났는데 지금 사람 앞에 사람 있거든요. 자, 자, 근데 약간 냄새를 맡은 루나티카이가 지금 뒤쪽 산 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요. 네. 그렇죠. 아까 이 북쪽에 이 위쪽 라인에 지금 ESL 팀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냄새를 잘 맡은 건 이건 진짜 이거 선수들의 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쪽에 문이 열렸다 이게 오더가 됐었나 봐요. 자, 11번 팀입니다. DDAD 팀도 자리를 잡으러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 패치 때 굉장히 또 마음에 드는 게 에어 폭격의 네. 뭔가 사운드죠. 아, 그렇죠. 네. 굉장히 현실감 있게 바뀌었어요. 네. 자, 자기장이 이번에는 아래쪽 로족을 끼고 각을 하나 끼는 약간 서울을 끼는 듯한 자, 한 대 머리 한 대 맞췄어요. 깊이로 맞추나요? 와,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총이거든. 이 총의 그런 AK보다 이 누웠을 때 반동이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라는 평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자동차 터뜨린 모습이고요. 자동차는 터졌지만 소타나 선수를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네. 공도 레드도 뒤팀의 소타나 선수는 차량 없이 일단 달려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자, 그리고 있죠. 에임구 에임가사 선수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겠네요. 자, 인디고 차일드 선수 ITCK 팀인데요. 자기장 안전지대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근처에는 톡톡톡 팀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속들이 들어오죠. 아,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맵을 봤을 때 네. 안전지역의 이제 위쪽 이 자리가 맵은 얘기하는 거면 위쪽이 자, 교전 숨을 수 있는 집들이 몇 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언덕을 활용하는 전투가 많이 일어날 거라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ITCK와 DDAD 서로 두 팀은 서로 간의 존재를 파악을 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선수들은 이런 상황일 때 갈등이 많이 가는 게 뭐냐면 네. 맵을 지금 봤을 때 지금 안전지역이 자꾸 가운데 쪽 아래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성향을 보면 이게 성향이라는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안전지역이 이 로조그 쪽으로 땡기면 내가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판단되면 이게 또 로조그에 있는 선수들이 또 유리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런 생각들이 좀 겹치면서 선수들의 그런 많은 이제 내적 갈등이 많이 보일 것 같은데 넘어가자니 그렇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다 반대쪽으로 잡히면 그렇죠. 자기장 성향을 본다는 거죠. 네. 자, 일단 근처에 샤샤 팀이 여전히 능선을 잡고 있는데 바로 앞에 조드 게이밍이 있습니다. 자, 조드 게이밍과 샤샤 그리고 포커스 밴디 세 팀이 헤드샷으로 자, 루키스 기절 루키 선수 기절했습니다. 고수 수호 선수가 네. 기절을 했죠. 기절 시켰죠. 자, 포커스 밴디 팀의 고수수호 선수인데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샤샤 팀은 네. 현재 그걸 AWM 갖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조드 게이밍이 이번에 조드 게이밍이 허맹문을 기절시키면서 이거 지금 양각이에요. 양각이에요. 양각인데 좀 더 웃을 수 있는 건 지금 위쪽에 있는 두 팀을 전부 다 보고 있는 현재 고수수호 선수가 있는 팀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면 포커스 밴디 팀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세 스쿼드는 삼국지 찍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이게 왜냐면 네. 이게 지금 지금 두 명 두 명 나눠서 올라오는 쪽만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고통받는 팀은 지금 18번 팀인 샤샤 팀이거든요. 그렇죠. 샤샤 팀이었고요. 이러면 캐리우드 선수 혼자 남았는데요. 왜냐하면 언덕으로 이미 상대방 네. 두 팀을 볼 수 있는 자리라면 이런 식으로 그냥 3인칭으로 보고 있다가 올라오는 쪽만 잡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캐리우드 현재 AWM을 먹고 있는데 이거 너무 뼈 아픈 지금 러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길리 슈트에 AWM까지 있는데 이걸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8번, 20번, 14번 팀
자, 구인구직 중 ITCK 퀵파이어 엔조이팀까지 보이고 아 오늘 EXL 처음 아 지금 한 선수 지금 다운됐고요 아 네. 대신 맞아주려고 자리를 이동했지만 살려줄 수 없는 모습이었고 이 현재 이 자리는 많은 팀들이 모여있는 가장 안전지대 바깥 라인입니다. 자 맥스틸 매드팀도 피냄새를 맡고 올라왔고요. 지금 자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루나티카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여기에서 지금 한 4팀 정도가 지금 보이고 지금 맵에서는 안 보이지만 뒤로 쭉 당겨도 보면 4팀이 그렇죠. 있거든요. 4팀이 뒤에 루나티카이 플럭스 팀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거. 건너편에는 지금 BGF 팀도 있습니다. 자 맥스틸 마야 자 마야 선수 한 대 맞았죠. 상자로 아픕니다. 자 그리고 게리오드 선수 아직 살아 있어요. 지금 아 지금 맵 보시 지금 맵 보이십니까? 지금 양쪽에서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네. 지금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 터질 것 같거든요. 자 게리오드 선수 여전히 살아 남아 있습니다. 자 조드 게이밍은 차량을 이동시켜서 언패물을 아 그런데 그대로 마무리가 되네요. 네. 네. 조드 게이밍의 파닥 선수가 게리오드 선수 마무리했고요. 자 BGF 팀의 이록 선수. 자 로족 쫓기고 들어가야죠. 로드 라이브 골드스타 로드기 뭐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아니 뭐예요? 오토바이가 살렸습니다. 아니 오토바이가 살린 건가요? 아니면 뭔가 안 죽었죠? 네 골드스타 아,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자 아 심지어 같은 팀이죠? 아 같은 팀 아닙니다. 아 같은 팀 아닌가요? 네. 아 그런 아 네네 네 아 같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지금 로드 아 그렇죠 이렇게 톡톡톡 뭐냐면 톡톡톡 팀이 구인구직 중 팀을 네. 지금 그 중에 구인구직 그렇죠. 골드스타 선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를 네. 알고 있는 건게 뭐냐면 자기장 안전 그 자기장 지역의 그런 성향 네. 그걸 뭐냐면 이게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또 내려가는 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로적으로 쪽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로적으로 또 형성이 됐습니다. 또 자 로적으로 가야 되죠. 가야 되니까. 자 포커스 밴디 차량을 구해서 빠르게 로족 쪽에는 이미 웬만한 집은 지금 아 이거 지금 피 터지는 아 부동산 싸움이 좀 네. 끝이 났거든요. 이미. 이미 늦게 들어간 팀들 그리고 아까 위쪽이 더 넓다고 갔던 위쪽에 자리 잡았던 팀들은 부랴부랴 내려가고 있지만 이미 자리 잡은 팀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로족이 이렇게 부동산 값이 오르리라고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 일단은 대부분의 팀들이 로족에 있는 상황에서 네. 자 한 발짝 늦게라도 들어갑니다. 그 선수들의 감이라고 하면 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자기장의 그 선양들 하이아드 지금 자요! 잘가! 자 조드게이밍이 파다! 킬! 내렸고요 냅니까? 총알이 없죠! 총알이 없습니다. 한 명 도우고 있죠? 한 팀 도우고 있습니다. 조드게이밍 팀이 지금 잠깐만 지금 조드게이밍 팀이 선수들이 지금 자동차를 멈췄거든요 지금 네. 지금 방금 2대1 각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잠깐 보일 것 같습니다. 레드단 이 팀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도 있거든요. 자 이 팀은 또 이제 팔각지에서 쏘고 있는 선수도 있고 또 뒤쪽에서 오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은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콩도 이 팀의 선수들의 위기 상황이 잠깐 잡혔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조드게이밍 쪽에 있던 그쪽 장면이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 자 조드게이밍이 아까 오다가 멈췄거든요. 네. 자 멈췄어요. 자기장 끝라인에 네. 멈췄죠. 멈췄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역전이 되기 때문에 조드게이밍 팀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성향이 두 개로 나뉘었는데 집 안쪽 로족 쪽으로 들어가는 팀들이 있고요. 바깥쪽을 먹은 팀들이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최후 승자는 누가 될지 남은 인원은 46명입니다. 자 슈퍼바코스 선수는 자기장 바깥쪽 아 슈퍼바코스 선수 자 에임 갔어! 나이스! 자 저거를 저렇게 깔끔하게 자, 잡아내고요. 한 번 더? 그렇죠 여기서 싸울 수밖에 없죠. 자 다음 안전지역 역시나 이번에도 왼쪽 아래쪽으로 지금 바뀌어진 것 같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을 끼고 왼쪽으로 야 이러면 웃을 수 있는 거 오늘도 역시 자리 하나 기가 막히게 잡는데 아레나 그렇습니다. 아 항상 자리를 잡는 게 예술입니다 지금. 자 바깥에서 지금 다시야 차량 바퀴 터뜨리려고 아 완벽해요 백발백중.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건물들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마을 쪽에서는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집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자 조드게임이 가는 쪽에 BGF가 있습니다. 아까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서로가 네. 알고 있어요. 왜냐 아까 교전을 했던 게 지금 조드게임인가? 자 그대로 헤드를 맞췄고요. 자 조드게임이 이거 나머지 다 닦을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지금 3인칭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다양한 데서 지금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자 이거 조드게임이 결국에는 일단 한 명 자 죽었습니다. 자 누 선수 혼자 남았는데 이쪽 교전이 끝이 나야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남은 시간 1분입니다. 지금 조드게이밍 선수들도 지금 못 들어오는 게 뭐냐면 네. 내가 가도 저기 아래쪽이 지금 3일 그 평지기 때문에 조드게이밍
이거를 헤드샷과 몸샷을 통해서 네. 깔끔하게 핀은 없지만 깔끔하게 잡아요. 이러면 안전지역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죠. 50초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집 안쪽에는 그래도 로족 쪽에는 굉장히 거친 싸움이 계속 그렇죠. 일어나고 있고 미시를 노바 그 와중에 모두 다 잡혔습니다. 자기장 바깥쪽에 그러니까 건물 바깥쪽 가장 바깥쪽 있는 건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선수들의 그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맥스틸 망고 선수인데요. 맥스틸 매드 팀이죠. 바깥쪽에 있는 톡톡톡 팀을 계속해서 견제. 자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그리고 지금 아레나 팀과 아레나 팀이 자리 잡은 바로 앞에 맥스틸 톡톡톡 팀이 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지금 또 그쪽을 지금 톡톡톡 팀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아레나 팀 지금 딱 들어가는 찰나에 지금 뒤쪽을 안 봐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지난번처럼 그 전 저번 대회처럼 똑같은 장면 지금 또 이게 한 순간에 약간 안 봤던 그 장면 때문에 이게 한 팀이 또 그 몰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확실한 건 이제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고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은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조드 게임이 길리스도 먹었는데 일단 뛰어들어오고요. 다리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버틸려면 무리까지 들어가야 되고 아 지금 조드 게이밍 선수들이 지금 떨 한 명 한 명씩 지금 나눠져 있는데 네. 지금 가는 모든 장소마다 운이 좋으면 살겠지만 가는 족족 모든 팀들이 지금 형성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갑자기 10점 만점 개인기를 그리고 그러면 장모들아 죽죠. 자 일단은 누 선수까지 기절됐고요. 바깥쪽에서 자기장이 너무 아파요. 지금 뛰어가기에도 뛰어가지만 죽을 수밖에 없. 네, 자기다 바깥쪽에 역시 쓰러졌죠. 네, 자 동원 참치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남은 이는 21명입니다. 자 21명이지만 현재 이거 지금 쓰러진 선수들까지 다 합치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자 이거 자 위쪽에 아레나 팀의 존재를 파악을 했습니다. 톡톡톡. 하지만 톡톡톡 팀이 지금 살려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자 그 와중에 어우 콩두레드 자 이 팀의 에임 가사 선수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고요. 자 안전지역이 또다시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지금 DDAD 팀이 크게 돈 것으로 보였거든요. 야 지금 DDAD 팀이 네. 지금 너무나 좋아요. 지금 유일하게 건물 껴져 있는 그렇죠. 한 집에 있는데 그게 미터가 불과 200m입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 딱 건물 하나 끼는데 저 건물을 누가 쟁탈을 하냐. 네. 어떻게 보면 그게 킥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일단 아레나 자 네 아레나 팀과 톡톡톡 팀이 지금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접전 교전 그렇죠. 혈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레나 선수는 안전지역을 어떻게든 들어가서 그쪽에서 방어를 하면서 하는 플레이가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안전지역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지금 뜬금없이 구인구직쭉팀이 이 교전에 합류합니다. 아 얘가 톡톡톡 톡톡톡이 옆을 내주면서 그대로 두 명이 잡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아레나 팀은 그냥 웃을 수 있죠. 아 근데 아레나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자, 근데 지금 아레나 팀 지금 앞쪽에 네. 지금 엘카 선수 지금 뒤쪽에 지금 유자 선수가 있고요. 네. 지금 엘카 선수와 유자 선수 그리고 코리아 에임 선수 이렇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레나 갔어, 팀이 갔어. 저 에임 갔어. 아 제대로 마무리. 자 일단은 두 명을 기절은 시켰고요. 자 아레나 블래스터 선수인데요. 자기장이 줄어드는 가야 와중에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이제 가야 됩니다. 자 타이밍 맞춰서 너무나 좋은 게 지금 아레나 체리 선수가 미리 앞에 가서 안전 지역에서 일단 숨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다른 선수들이 붙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체리 선수의 모습을 보였고요. 자 DDAD의 창민 박스 선수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자 이제는 네. 상황이 역전이 됐죠. 지금 유일하게 안에 있는 팀이 있는데 이제 이 팀도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안전지역 안쪽이 그렇네요. 약간 언덕 아래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언덕 아래쪽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배틀쭈 팀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지금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이럴 때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팀이 먹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자리를 확보 그렇죠. 이렇게 지금 너무나 맥스틸 지금 팀이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안전지역을 크게 돌아서 눈이 돼서 상대방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최대한 좁히고 있는 거예요. 자 맥스틸 키켄 키켄 이거 살짝 틀면 보입니다. 보였죠? 아 이거 지금 맥스틸 너무나 영리한데요. 이러면 안전지역으로 와야 되는 팀이 몇 팀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다라는 걸 이 선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남은 스쿼드가 아레나 스쿼드가 있고요. 맥스틸 매드 팀도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블래스터 기절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죠. 망고 선수가
뒤쪽에 끝자락에 있으면서 아레나 팀의 발을 묶고요. 이게 뭐냐면 기켄 선수는 안전지대 안쪽으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좀 길게 보자면 기켄 선수는 여기서 싸우는 것보다 안쪽으로 오는 그러니까 자기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오는 선수만 잡고 네. 지금 지 건물 안과 지 언덕 아래쪽에 있는 두 선수가 싸울 수 있는 유도만 해주면 돼요. 이 타이밍에 지금 두 명 기절시켰고요. 제가 기절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DDAD 팀 그리고 맥스틸 매드 팀 아레나 팀 자 이거 나와야 되는데 파전 이건 너무나 좋죠 지금 맥스틸 팀 아 근데 여기서 자동차를 타고 그 와중에 체리 선수가 자동차를 자 근데 이것도 안심할 수 없는 게 그 뒤쪽에 하지만 양각이 거기서 아 체리. 맥스틸 팀이 네. 너무 영리하고 망고 좋습니다 자 망고 선수 아 자기장 맞으면서 네. 자 근데 이건 맥스틸 팀이 우승할 수 있어 왜냐 자 지금 올라오거든요 이거 자 이거 3일째 이거 자, 그대로 기절 1대 1죠 아 그렇지만 기켄 선수가 아,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면서 배틀존 팀이 우승을 가져갑니다 아 이거 좀 아쉬웠던 게 네. 맥스틸 선수가 사실상 저렇게 무리하지 않고 저기 그 언덕 뒤쪽에서 싸움을 유도한 다음에 내 위치를 들키지 않고 유도한 다음에 내 사정거리 안에 있는 선수만 조금 한 명씩 한 두 명씩 잡아줬으면 되는데 약간 쏘는 타이밍이 좀 빨라지 않았나 약간 그런 좀 그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2등까지 만들어내면서 네 맥스틸 팀이 2등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맥스틸 팀의 전략은 좋았어요 하지만 네, 아, 너무 좋았죠.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배틀존 팀이 네. 마지막까지 좀 많이 살아남았었고 두 명 기절했는데 한 명은 살렸나봐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명을 잡았지만 남아있던 다른 배틀존의 선수가 또 이 기켄 선수를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배틀존 팀이 마지막까지 최후의 생존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언덕 아래쪽에서 끝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상황이 또 이게 잘 맞물려지면서 좋은 상황을 또 만들어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 우승은 배틀존 팀이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 2라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3회 썸머킴배 5조컵 시청하고 계십니다